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에메랄드빛 해변이 펼쳐진 속초의 한 카페. 온실을 방불케 하는 이곳엔 갖가지 식물들이 가득한데요. 독특한 분위기, 예사롭지 않은 인테리어. 이곳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아내,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피난식이요. 이렇게 나오면은 몇 개 정도 나와요? 70개 정도 나와요. 72개? 택배로 제일 많이 나가고요. 매장에서도 팔리는 편이기는 해요. 잘 구워져 군침 도는 비주얼. 휘낭시에는 이 집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 동네 인기 카페인가 봅니다. 오픈 초기엔 잘 됐었는데 그 이후에 잘 안 됐어가지고 그냥 폐업을 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이렇게 바쁜데 폐업이요? 그런데 카페 문을 닫으려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가 식구가 생겨가지고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식구라면 혹시? 아니, 그런데 사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그가 멈춘 곳은 바로 유리문 앞. 그곳엔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식구는 바로 요 녀석인가 본데요. 홍보! 얼굴 한번 보자. 온몸이 새까만 요 녀석의 이름은 검고, 검은 고양이란 뜻인데요. 애교가 많아 사람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얘는 그 길고양이거든요. 그 동네 대장고양이였어요. 대장고양이라 원래 구역이 여기예요. 카페가 얘 구역이었고, 키운 거는 올 4월 정도부터 키웠던 것 같아요. 카페 앞 화단에서 예쁜 꽃을 키우는 걸 좋아한 종우 씨 부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꼬질꼬질 까만 길고양이 한 마리가 그들을 찾아왔답니다. 고양이는 처음에 여기 밭에서 발견을 했는데 여기가 되게 황량한 밭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풀 뜯고 뭐 밥 메고 그러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항상 왔어요. 항상 와가지고 저희 작업하면 이렇게 옆에 딱 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낸 몇 달 뒤 부부를 찾아온 검고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는데요. 그 밭일하면서 친해지고 나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고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 병원에 사진이랑 영상 보내줬더니 구내염이 맞다고. 6년 전 속초로 와 카페를 연 지 3년째. 그 사이 카페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고 설상가상, 가까워진 고양이 건강이 안 좋아 찾아간 동물병원에서 전해들은 놀라운 이야기. 치료를 안 하면 결론적으로는 죽는데요. 밥도 못 먹고 하니까 길고양이잖아요. 그때 치료비가 한 2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했죠. 알바를 저기 세차장에서 일했어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세차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수술을 시켰고 덕분에 검고는 건강을 찾게 됐습니다. 그거면 됐다고 만족한 부부. 하지만 장사도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친한 고양이고 아픈데 이제 죽을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피곤하면은 살릴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살려준 거지 대단하게 막 거창한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해진 검고는 길고양이 출신답게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갔다는데요. 해피엔딩일 줄 알았던 검고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고양이가 아침 먹고 산책을 가거든요. 그날은 다리를 절면서 오는 거예요. 와이프는 보고 여기 낙엽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뭐 간단히 봉합하면 되겠지 정도로 생각해서 한 해봤자 50만 원 나오겠어? 이러고 그냥 일단 데려간 거였어요. 근데 한눈에 봐도 무척 고통스러운 상태. 사람을 피해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살려달라는 듯 부부를 찾아온 검고. 수의사는 고양이 서열 싸움이나 야생동물에 의한 부상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답니다. 결국 검고는 털을 다 밀고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들여다본 상처는 예상보다 더 안 좋았고 이번에도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구내염 치료도 그때 알바하면서 치료를 해줬는데 이제 좀 수습을 하나 싶었더니 더 크게 다친 거예요. 할부고 안 끝난 상태에서
다음 할부가 또 붙는 거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치료를 시작했지만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사는 오늘도 영 시원찮기만 했는데요. SNS가 취미였던 남편은 검고가 다친 이야기를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소개도 항상 했었거든요. 우리 영업부장님이다 그러고 귀여운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다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영업부장님이 심하게 다쳤다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휘낭시에 택배로 받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게 달려가지고 그때부터 택배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냥 뭐 그날 검고 면회나 가고 그랬지 실제로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미담은 입소문을 타고 응원하는 댓글로 이어졌고 부부에겐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정성껏 만들어도 찾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기만 했는데 선뜻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에게 휘낭시에를 구워 택배로 판매까지 하게 된 거죠. 이젠 늦은 밤까지 디저트를 굽는다는 부부. 그 덕에 손님들도 검고를 벌어 카페를 찾아온다고 하네요. 인스타로 검고 소식을 들어가지고 네. 검고 보셨어요? 네, 뭐 봤어요. 자고 있어가지고 아픈 것 같아서 네, 인사만 하고 강원도 여행을 저희가 즉흥으로 결정했는데 검고 때문에 속초를 처음 오게 됐어요. 검고가 아주 은혜를 제대로 갖고 있나 보네. 저희 같은 분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고양이를 이용해 장사한다는 악플이 생겨났고 민원 제기까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매장에 왜 고양이를 키우냐, 뭐 고양이로 돈을 번다. 처음 공고를 만났을 때부터 그런 과정을 다 올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중간부터만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런 악플들이 더 있고 하면은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힘이 확 빠지거든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부부가 아닙니다. 시청과 보건소에 문의해 손님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방 한 개를 아예 검고의 방으로 바꿨습니다. 손님을 덜 받더라도 검고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검고가 제법 건강을 되찾은 뒤 부부는 다시 카페를 일으켜준 검고가 고마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됐다는데요. 취지가 검고 길고양이 치료였잖아요. 그래서 길고양이 치료비로 이제 커피 한 잔에 1,000원씩 모아가지고 이제 뭐 매달이든 주기든 뭐 어떻게든 꾸준히 우리가 기부를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거였어요. 기부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나보다 더 힘들고 약한 존재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줬습니다. 마치 검고가 은혜를 갚아준 것 마냥요. 부부는 지금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을까요? 검고 건강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아프면 좋겠고 매장도 잘 돼서 좀 더 많이 기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가 잘 되고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저희 때문에 약간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좋아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기부하는 것 자체의 영상으로 힐링된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면 다 돌아온다는 손님의 말처럼 은혜 갚은 검은 고양이 검고. 앞으로 부부와 검고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이젠 다치지 말고 건강하렴 검고야. Passengers, this is the pre-boarding announcement for flight 89B to Rome. Regular boarding will begin in approximately 10 minutes time. Thank you. 어느 해외로 가냐고요? 가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요, 이 부산에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세계 디저트 여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권 필요 없어요. 하나 챙기세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천상의 맛 카이막부터 필리핀 가정식 디저트 플롯,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일본 도라야키까지 부산에서 만나는 세계 디저트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는 카페가 맞나요? 아니 여러분 제가 공항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공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의자부터 이거 출입국 표지판 와 깜짝 놀라셨죠?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비행기 표를 끊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아, 공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공항으로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여행지 도착에서 느껴지는 설레임보다는 공항을 가는 그 느낌이 좋다는 걸 깨닫게 맞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최대한 공항처럼 꾸며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 뭐예요? 아무래도 카이마기 가장 유명합니다. 카이마기요? 네. 터키의 대표적인 디저트 중에 하나인데 우유의 지방층을 크림처럼 단단하게 굳혀서 꿀과 함께 곁들여 먹는 디저트입니다. 공항에 가면 표 발권부터 하잖아요. 여기서는 직접 글자를 쳐서 발권할 수가 있는데요. 사장님 센스 정말 최고죠. 짠! 이렇게 튀르키예에 가기 위한 발권도 맞췄습니다. 이런 재미가 있네요. 제 이름과 튀르키예 확인되시죠? 튀르키예로 디저트 여행 떠나보시죠. 먼저 여기에 시그니처 음료, 각종 베리류가 들어간 상큼한 스무디, 바게트 빵과 꿀, 그리고 주인공인 카이막. 버블 토핑은 센스! 여러분, 튀르키예로 왔습니다. 와, 이렇게 튀르키예 디저트, 그리고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까지 터트리면 되는 건가요? 와, 약간 마법 같아요. 퍼포먼스 일단 합격. 본격적으로 바게트 빵 위에 꿀과 카이막을 올려서 먹어봤는데요. 왜 천상의 맛이라고 하는지 바로 이해됐어요. 튀르키예 이런 디저트를 그것도 부산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먹는 버터, 뭐 치즈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고소한 카이막, 꿀, 이 바게트의 조합이 와,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유니콘 스무디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벤트적으로 너무 탁 터뜨리는 그 재미도 있지만 달달함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마무리 딱 할 수 있게끔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튀르키예까지 가기 어렵다 하면 부산 내에서 이렇게 좀 이색적인 디저트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디저트 만나볼까요? 와, 어머 무슨 야자수가... 어?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 딱 보기에는 일반적인 컵케이크 같은데요? 여긴 어떤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인가요? 필리핀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케이크인데 그 네. 전통 디저트예요. 네. 망고 플롯이라는 케이크를 가지고 제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맛을 좀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플롯은 필리핀 디저트로 크래커와 크림, 망고와 같은 과일 순으로 여러 겹의 층을 쌓아 만드는데요. 냉장이나 냉동을 해서 차갑게 먹는 디저트입니다. 저도 도전해봤는데요. 고루고루 크림을 올리고 망고 토핑으로 마무리. 플롯이 필리핀에 가도 쉽게 먹을 수 없는 디저트라면서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가정 내에서 특별한 날에 생일이거나 크리스마스 네. 그러한 날에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케이크라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도 만나기 힘든 정성 가득한 플롯 한 상. 예뻐서 어떻게 먹어요. 와, 제가 아까 사장님과 만들었던 게 이제 테이크아웃 용기라서 이렇게 예쁜 원래 테이블용으로 나가는 접시에 담아주셨는데 와 사장님 이거 방송이라고 너무 힘주신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만든 건 망고 플롯이었는데 네, 덮개도 덮어놨습니다. 여러분 비밀스럽게 너무 궁금하시죠? 따라라라따 우 차갑게 식혀서 다시 등장한 망고 플롯 샤인 머스켓 플롯과 망고 라테, 망고 스무디까지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너무 먹음직스럽다. 네.
쿠스쿠스라는 디저트를 처음 먹는데 이 샤인 머스켓은 와 진짜 그 샤인 머스켓 고유의 그 달달한 그 맛이 아이스크림처럼 너무나 맛있게 이색적으로 다가왔고요. 역시나 그래도 대표 메뉴는 대표다. 망고 와 이게 그리고 망고 비스켓 생크림의 이 조화가 아 이게 가정식으로만 먹기에는 너무나 아쉬운데 아 이게 진짜 너무 이색적입니다. 여러분도 부산에서 필리핀 플롯 맛있게 즐겨보세요. 자 이번 세계 디저트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는 일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의 최애 간식을 여기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곳곳에 일본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소품들이 반겨졌는데요. 도라에몽의 최애 간식 궁금해요. 도라야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일본 전통 화가자 중 하나예요. 그 중에 이제 팥이 들어간 팬케이크 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한 사무라이가 농부의 집에 갔대요. 근데 거기에 징을 두고 왔는데 그 농부가 그 징에다가 이제 팬케이크를 구워서 먹은 이제 유래가 돼서 이렇게 도라야끼가 됐다고 합니다. 오.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밀가루, 달걀, 설탕을 섞은 반죽을 준비해서 둥글고 납작하게 하나하나 뒤집어주면서 구워주고 여기에 사장님이 직접 만든 팥소를 올리고 나머지 한쪽을 덮어주면 도라야끼 완성! 지금 이게 팥 왕창, 앙버터, 라즈베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시그니처 음료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특유의 포슬포슬한 팬케이크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일본 화가자답게 이 반죽이 포슬포슬 정말 팬케이크를 먹는 그 기분이고요. 이 팥이 단맛이 느껴지면서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까지 즐겨 먹을 수 있는 딱 적당한 단맛이에요. 그리고 뭐 앙버터 들어가 있고 라즈베리 들어가 있고 하니까 뭐 취향껏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그니처 메뉴가 팥이 들어가고 커피와 연유가 들어가서 진짜 부드럽게 되게 고소한 라떼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이 팥이 약간 씹히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포장 나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한 세계 디저트 여행 어떠셨나요? 튀르키예부터 필리핀 그리고 일본까지 쭉 한번 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당도 채우고 힐링도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즐기는 세계 디저트 여행 한번 즐겨보세요. 이색적인 맛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산에서 만나는 세계 디저트를 여러분도 꼭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기분도 업시키고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특별함에 끌리는 건 본능이잖아요. 본능적으로 몸이 이끄는 대로 찾아온 이곳,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여기 뭐가 알록달록 뭐가 많은데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집에 안 쓰는 물건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 물건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너무 좋다.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무에서 유? 아니죠. 유에서 새로운 유가 만들어지는 공간. 버려지기 직전 소주병이 어떻게 환골탈태할지 지켜보시죠. 어머 너무 예쁘다. 이게 냅킨이에요? 네, 이게 냅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냅킨하고 전혀 다르네요. 네. 어머 너무 예쁘다. 네, 이 중에서 네. 오늘 이제 이 소주병 리폼할 때 그 붙이실 냅킨을 골라주시면 돼요. 먼저
그럼 저는 네. 가을을 참 좋아해요. 가을하면 좀 알록달록 색감이 있으면 네네. 예쁘잖아요. 네. 한번 골라보실게요. 골라볼까요? 네. 너무 예뻐서 뭘 골라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와, 저 이거요. 아, 네. 이게 약간 노란색, 빨간색이 단풍과 은행나무를 연상시키기도 해요. 꽃이. 네, 그러네요. 네. 이걸로 해볼게요. 가을 네, 느낌 나게. 알겠습니다. 냅킨을 바로 붙이지 않고 흰 물감을 발라줍니다. 이때 표면을 꼼꼼하게 발라야 냅킨을 붙일 때 들뜸 없이 깔끔하게 붙일 수 있다네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잘 말려줍니다. 선생님 저 잘 발랐죠? 네, 꼼꼼하게 잘 칠하셨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냅킨을 붙여서 조금 더 네. 이제 변화를 줄 건데요. 냅킨을 이렇게 병 사이즈의 크기 이렇게 대보셔서 이 전체 그림을 다 오리셔서 쓰셔도 되고 네. 나는 뭐 여기 두 개는 안 쓰고 여기만 쓰고 싶어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오리실 때 여기서 그 잘라내시면 그 돼요. 제가 구상을 좀 해야겠네요. 네. 냅킨을 있는 그대로 붙여도 좋지만 위치를 새롭게 배치하는 것도 꽤 재밌는 작업이네요. 나만의 개성을 입히는 거죠. 이 냅킨을 붙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냅킨은 한 겹이 아니고 이제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있는 요 냅킨 뒤에 그림이 없는 종이 얇은 두 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 종이 하나만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살살살살살 분리를. 우와! 굉장히 얇아지네요. 그렇죠. 예, 그림 있는 얇은 종이 하나만 이렇게. 딱 떼서 이제 병에다 이제 붙여 주실 거예요. 다음엔 접착제를 바르는데요. 이때 접착제가 안 발린 곳이 없게 꼼꼼하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냅킨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붙여 주는데요. 그 위에 마감제까지 발라 준 뒤 말려 주면 진짜 끝입니다. 너무 예쁘다. 짜자잔! 소주병이었던 과거가 믿겨지시나요? 근사한 냅킨 덕분에 전혀 다른 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냅킨 아트에 양보하세요. 세상에, 저는 이게 그냥 버릴 뻔한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냅킨 아트로 새롭게 변한 새 물건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예쁘게 잘 쓰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특별함,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특별한 걸 만들 수 있다는 마음에 좀 설레서 왔어요. 근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힌트 좀 주세요. 저희는 전통공예 일단 공방이고요. 혹시 여기 들어오면서 보셨을까요, 저거? 네, 너무 친숙하잖아요. 네, 이거 할머니 집에 있는 자개농 아실까요? 맞아요. 저 자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관련 있어요? 네, 저희는 오늘 자개를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 거예요. 자개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테리어계의 클래식이잖아요. 세대불문하고 사랑받는 자개로 어떤 걸 만들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뭐든 만들면 예쁘겠다 싶은데 저는 오늘 그럼 어떤 걸 만들면 좋아요? 저희는 오늘 여자들의 필수품인 손거울을 만들 예정이에요. 손거울 완전 필요하죠. 우와, 그걸 자개로 만들면 좀 특별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먼저 초보자가 오시면 네. 도안을 꾸미기가 어려우시니까 다른 분들, 수강생분들이 하셨던 도안을 조금 구경해보시고 좋아요. 원하는 스타일로 해주시면 돼요. 예쁜 것만 쏙쏙 골라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이것도 너무 예뻐요. 거북이. 아까 거북이랑 꽃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거에다가 그 꽃 이렇게 좀 활용해보고 싶은데요. 섬세함이 필요한 순간 거북이와 꽃자개를 짚어서 위치를 잡아봅니다. 오, 혜정 씨 위쪽 감각이 느껴지는데요. 기대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합을 다 넣었거든요. 저희 이제 도안이 완성됐으니까 네.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 떨린다. 이제 자개를 옮겨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네네. 먼저 접착제를 붙일 거예요. 손톱 아시죠? 그 UV 레진 네, 하는 거. 젤레이라는 거요? 맞아요. 그걸로 저희도 부착을 할 거고요. 바르실 때의 팁은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붓질을 해주시면 여기가 깔끔하게 마감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붓질을 하면서 저희 전체를 다 발라줄 거예요. 이제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자개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요. 혜정 씨, 숨까지 참아가며 집중 또 집중합니다. 딱 좋아, 딱 좋아. 너무 잘 물었다. 오케이. 진짜 물었다, 얘가.
저희 이제 가루자개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건데요. 네. 가루자개는 사용하실 걸 골라서 요 위에 이렇게 덜어주시는 거예요. 오, 네네네. 그래서 사용할 자개 네 가지 고르셨으니까 이렇게 덜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색색의 가루자개로는 하늘의 별, 강의 물결, 나무 등 다양함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대신 짧지 않은 시간 인내하며 집중하는 만큼 예쁜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힐링되고요. 또 이게 꽤 집중을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잡생각은 완전 사라졌어요. 오, 진짜 예쁘다. 저 잘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 예쁘다. 오, 잠깐 선생님. 근데 귀걸이도 혹시 자개예요? 네, 제가 직접 만드는 제품인데요. 자개로는 이제 뭐 귀걸이, 목걸이, 아니면 뭐 그립톡, 키링, 그러고 뭐 집게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자개로 할 수 있는 이 공예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꾸미는 장신구들도. 네, 장신구로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실생활에 그래도 실용성이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요. 요새는 거울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팅을 해주는데요. UV 기계 안에서 영롱하게 굳혀줍니다. 짜자잔! 거북이와 꽃, 그리고 네잎클로버까지 자개 빛깔이 아름다운 손거울이 탄생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소품, 자개 손거울, 곱다 고와! 짠!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정말 잘했죠? 이게 자개가 종류가 다양해서 빛깔에서도 이 다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 손거울 저의 최애 아이템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특별해서 더 값졌던 시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공예품을 만드는 취미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 소소하지만 특별한 변화를 주는 취미 꼭 체험해보세요. 일상의 설렘이 돼줄 거예요. 한국인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밥심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맛있는 밥하는 냄새가 나는데요. 고소한 밥 냄새가 납니다, 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고소한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 흰 쌀밥이 아니라 좀 다르네요? 네, 보리쌀로 지은 보리밥입니다. 보리쌀, 제가 알기로는 뭔가 보리쌀은 예전에 많이 먹었던 쌀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흔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건강식으로 많이 찾고 계시고 또 많이 드십니다. 네, 많이 드시는데 일반 보리쌀은 겉보리라 해서 드시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씹으실 때 잘 안 씹힙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눌른 보리, 안맥이라 해서 합천에서 직접 공수해온 보리쌀로 직접 지은 밥입니다. 그럼 요즘에는 쌀밥보다 보리밥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네, 많이 찾고 계시죠. 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예전에는 어른들이 많이 드신다고 흔히 알고 계시는데 요즘은 오히려 20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와우, 보리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른 비주얼이에요. 밥이랑 그냥 반찬만 나올 줄 알았는데 비빔밥인가요? 네, 맞습니다. 볶아서 드시는 비빔밥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철판이고요. 흔히 솥뚜껑 삼겹살 드실 때 뒤집으면 그렇게 드시는 거고 뒤집으면 이렇게 볶아서 드실 수 있는 솥뚜껑입니다. 솥뚜껑에 이렇게 비빔밥을 보리밥으로 만드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무 저는 처음 보는... 잘 없는데 어머니께서 거의 28년 넘게 이제 식당을 하셨고 장사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어머니께서 하신 거를 저희가 받아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빔밥이라기보다는 뭔가 진짜 철판 볶음밥 이런 요리 같아요. 네, 돌솥 비빔밥 그거 비슷하고요. 네, 철판 볶음밥. 약 30년 전통의 보리밥 솥뚜껑 비빔밥인데 이게 흰 쌀밥 비빔밥이 아니라 보리밥 비빔밥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꽤 많이 찾으시나요? 예전에는 보리밥 하면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드시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20대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저희 보리는 일반 겉보리가 아니고 안맥이라서 드시면은 식감도 좋고 또 잘 씹히고 혈당도 조절이 가능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흔히 뭐 가스도 많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된다는 인식도 있는데 안맥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지글지글 보리 비빔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육볶음. 이게 흰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니까요. 딱 먹는데 나물이 씹히면서 오독톡톡톡톡톡 그 보리밥 식감이 와 옥수수를 약간 먹는 느낌이에요. 옥수수가 탁탁 터지듯이 보리밥에 보리가 촉촉촉촉. 철판으로 볶으면서 재미 한번 느끼고 입안에서는 톡톡 터지는 식감으로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밥만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여기는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제육볶음도 있기 때문에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진짜 오리지널 참기름입니다. 이런 집 없어요. 많이 넣어도 돼요.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보리밥을 자주 드세요? 아, 네, 저는 가끔 먹어요. 네. 왜요? 아, 제가 사실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나물을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네, 그래서 비빔밥 좋아합니다. 보리밥만 먹으면 이제 배가 빨리 꺼지지 않나요? 아, 네. 근데 저는 어차피 디저트를 또 먹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시 보리밥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향이 저기 시골 강촌이었어요. 합천이 있는데 거기서 그 반찬이 애매하면 그 고추장에 많이 이렇게 먹었죠. 비벼 먹고 그 다음에 고추찌개 먹고 그렇게 보리밥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 보리 효능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보리란 성질이 따뜻하고 귀를 보호하고 조화롭게 한다. 그리고 보리는 장복을 하면 머리털이 새지 않고 중풍을 예방하며 잘 익혀서 먹으면 사람에게 이롭다라고 합니다. 와, 쌀밥도 좋지만 이렇게 집에 남은 나물도 이제 없으시잖아요. 여기 와서 나물이랑 보리까지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숙녀.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밥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입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제가 여기에 오면 특별한 밥을 먹을 수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뭘 파는 곳인가요? 저희는 일본 가정식 솥밥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네. 가정식 솥밥. 우리나라도 가정식 솥밥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식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네, 저희 일본식 가정식 솥밥은 이제 육수를 끓여서 이제 나오는 솥밥이고요.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색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드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네. 웰컴 드링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솥밥이 차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고등어 솥밥이고요. 이거는 스테이크 솥밥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원래 밥에 기본적으로 가는 데 있으시고 좀 싱거우시면 간장 살짝만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가시는 저희가 다 발라놨어요. 다 으깨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되시고 기호에 맞게 산초가루, 후리카케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먹어볼 건데 그래도 밥 맛집이라고 했으니까 근본인 밥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짜라란!
윤기가 좀 도네요. 차라락. 설탕 들어갔어요? 아니 밤이 진짜 달아요.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나죠? 저희 가게는 이제 육수를 끓여서 밥을 짓기도 하고 이제 이천쌀이라고 광화도 있는 쌀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근본은 쌀이 좋아야지 밥맛이 좋다. 아, 네 맞습니다. 고등어 크게 올려서 샤. 기대돼요. 아니 사실 제가 생선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생선은 좀 비릴 거다라는 이런 착각,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비려요. 그리고 이게 밥에 다 양념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달짝지근하면서 고등어의 그 짭짤한 맛까지 합쳐져서 조화가 너무 되는데 이렇게 안 비리게 하는 비결이 있나요? 고등어를 제일 좋은 거 쓰는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이제 손질과 이제 고등어를 구울 때 밀가루를 쓰시면 됩니다. 밀가루를 써서 하면 비린 맛이 좀 덜어진다. 네. 그래서 저처럼 진짜 비린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이거 먹으면은 괜찮다고 하지 않나요? 대부분 손님들은 이제 고등어 못 드시는 분들이 오셔서 고등어를 되게 많이 드십니다. 상태. 감태감쌍 솥밥. 아우 정신없이 먹었는데 사장님. 아, 네.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뭔가 여기 보니까 오마카세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매장은 솥밥도 따르게 판매하는 게 있는데요. 오마카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밥마카세 같은 느낌인가요? 그럼요. 네. 오마카세 이제 메인 솥밥이 나오는데요. 어제 솥밥 먹기 전에 좀 어느 정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두께가 제가 딱 솥밥이랑 이런 디저트랑 음식까지 다 먹어본 결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성이랑 맛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앞으로 또 어떤 음식을 하고 싶으신지,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으신지. 손님들이 항상 이제 맛도 맛이지만 그래도 눈으로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네.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즐기고 맛있는 밥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로컬 드로잉 작가 박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점을 찍고 그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그 면을 내가 자유롭게 형태화 시켜가지고 선으로 그린 그림을 드로잉이라 합니다. 그래서 펜으로 오늘 펜 드로잉을 할 겁니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어릴 적부터 미술을 참 좋아했는데요.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졸업을 한 후에 취직을 좀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그 항공사에 그 취업을 해가지고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좀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고향에 내려오고 나서 제가 바라본 그런 모습들을 지금 9년째 드로잉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맛을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 선긋기를 한번 해볼게요. 평소에 편하게 글씨 쓰는 지는 방법으로 쥐시고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쉬는 날마다 인사동, 뭐 북촌 한옥마을, 삼촌동에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그 판매하던 굿즈를 보고 전주 한옥마을만의 어떤 기념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행자들한테는 엽서가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려서 한번 선보이면 어떨까 싶어서 2014년부터 전주 풍경을 펜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접했던 어반 스케치, 뭐 펜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이제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작가님의 감성적이고 섬세하신 그 펜 드로잉이 너무 좋아서 저희 도서관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물 되게 오래돼 보인다. 그리기 재밌겠는데? 이 장소나 이 건물이 향수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전도 있고 그리고 전주 향교도 그렸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가게나 건물들을 찾아서 그리고 있습니다. 전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응축된 오래된 도시인 만큼 장소나 공간이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감성을 주는 게 다르거든요. 한 장소를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와서 느껴보는 거예요. 추억, 기억, 모든 것들을 감각을 좀 살려주는 잠시 옛 추억에 잠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드로잉이 참 잘 나온 것 같네. 색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보시는 분들마다 본인의 경험했던 추억이 있던 기억을 떠올려서 색을 입히는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백인백색의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남부시장 건너편에서 바라본 전주시 전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조금씩 짬내서 그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달째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그리는 작품들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월페이퍼 형식으로 선보이기도 하고요. 엽서, 뭐 포스터 등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작업한 작품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저한테 드로잉이란 앨범과 같은 것 같아요. 지나온 뭐 시간과 그리고 추억, 직접 손으로 장면을 표현하고 그리고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오늘 잘했어요? 작업도 잘 되고. 사장님, 우리 간장떡갈비 소 하나 주세요.
먹었다. 맛있게 익었다. 여기 처음에 오픈할 때 2년 전부터 왔는데요. 저도 마침 그때가 작업실 오픈할 때여서 근처 음식점 찾다가 왔는데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부쳐 먹어볼까? 내가 해줄까? 이모님이 반찬을 잘하셔. 원래 반찬이 맛있는 집이 맛집이야. 가끔 밤샘 작업을 해요. 밤샘 작업이 끝나고 이곳에 와서 첫 끼를 먹으면 아주 배부르게 잘 먹어가지고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새 취미로 발레 같이 시작했잖아. 어때? 많이 감명받으면서 같이 하니까 저 실력도 조금씩 늘고 있고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는 것들인데 남편은 항상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되게 아름다운 눈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때 반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곁에서 지지해주는 사람, 그리고 기댈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끝까지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습니다. 발비는 익숙하지만 명절이나 이런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먹는 스페셜한 음식이잖아요. 제 그림도 익숙한 공간이나 장소를 담아내는 드로잉 그림이긴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비는 저에게 아주 스페셜입니다. 아, 맛있게 먹었어요? 네. 배부르죠? 잘 먹었어요? 저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올해 초에 조그만한 드로잉 전시회를 했었는데요. 올해 가을 끝날 쯤에 또 작은 드로잉 전시회를 할 예정이고요. 제 그림과 더불어서 제 생각과 감정을 적은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